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술 잘하시는 분.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우리 병원의 아이언맨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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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예. 아, 또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그러시네요. 이게 좀 저 뭐 처음 뵙고 신뢰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흉부외과의 최고 권위자 선생님이시라고 해서 제가 그린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약간 달라요. 약간 개구쟁이 선생님 같아요. 네.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 좀 더 유쾌한 예.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약간 개구쟁이 선생님. 예. 혹시 선생님 별명 같은 거 없으세요? 별명이요? 옛날에는 똘똘이 스마프였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네네네. 개구쟁이.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남수병원 흉부외과 중에서 심장 하고 대동맥을 다루는 송석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너무 너무 그 예민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참새가 왔다. 참새가 왔어. 에이, 가. 떨어진 토크 주술라고. 참새가 왔어. 아 정말. 대동맥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몸으로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이고 이게 이제 파열 시 1시간 내에 사망을 하는 10명 중에 6명이 도착 전에 사망을 한다고 해서 흔히 몸속의 시한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하네요. 보통 대동맥 환자들은 자기가 대동맥 질환이 있는지를 모르세요. 평소에 증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대동맥류라고 해서 대동맥이 늘어나는 질환인데 이게 풍선처럼 늘어나거든요. 1.5배 이상, 뭐 3배 이상 커져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실로 앰뷸런스 타고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대동맥류의 파열, 터진 거거든요. 스톱파이프가 터진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식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수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서울 시내에서 네 군데의 병원을 돈 경우가 있어요. 이쪽 병원에서는 여러 여건상 또 안 된다. 받을 수가 없고 수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온 새벽에 온 환자가 있었는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정지가 돼 있었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정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모든 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환자는 살 수가 없다. 너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무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카트체에 의사가 올라가가지고 심폐소생술 가끔 그런 장면 본 적 있죠.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수술실로 올라가서 배를 가르고 대동맥을 터진 부위 윗부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수술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식이라든지 모든 장기들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환자가 3일 만에 깨났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외래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지금도요? 네. 그런 환자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살 수 있는 찬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대동맥 수술은 대표적인 3D 분야. 그렇군요.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흉부외과 자체도 지원을 안 하는데 네. 대동맥 수술 팀은 네. 흉부외과 의사 중에서도 지원을 거의 안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힘들기 때문이겠지만 일단은 응급 환자 너무 많고요. 아. 합병증 그리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고 돼 있고요. 밤에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누가 밤에 일하고 싶어 하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왜 그 대동맥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심장을 보고 흥분을 했어요, 제가. 야, 야 나는, 이게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야, 심장을 보고 흥분이 된다라는 게 이게 참 진짜. 뛰는 심장을 그때 만져봤는데 와, 너무 따뜻한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너도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 손을 이렇게 심장을 쥐어주면서. 장난 아니지? 저 흉부외과 가겠습니다. 아니 그 이게 지금 흉부외과 이 지원자가 1년에 한 분 정도래요. 그죠? 네. 강남 흉부외과 레지던트도 4명분이라고. 신촌 강남 합쳐서 4분이에요? 4분. 여기 이 병원은요? 여기 지금 한 분. 1년에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1년에 20명. 전국에 20명. 네. 내과 전문의는 1년에 몇 명쯤? 내과 전문의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0에서 1000분? 아, 차이가 엄청나군요. 야,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희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이 200명 정도 한 학년에 네. 있었는데 제가 졸업을 15등으로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흉부외과를 택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어? 왜 송성 선생이 흉부외과를 하지? 내과 하면 되는데.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다시 의과대학 가서 다시 인턴하고 네. 전공의를 택하라고 해도 흉부외과일 거거든요. 거의 뭐 흉부를 위해서 태어난 그 진짜 선생님이시네요. 그죠? 예. 네. 너무 재밌는데. 아, 그래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흉부외과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과잖아요. 그래요. 내 손 안에서 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 실력이 일단 뛰어나야 되고 그렇죠. 저 사람이 못 고치는 거를 내가 수술해서 고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계속 있어야 돼. 평생 아마 도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주로 밤에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 끝나고 네. 집이 여기 앞에 있거든요. 아, 바로 여기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동업교고요? 네. 네네. 아파트 좋아 보이네요. 네, 걸어가면 되는데요. 네. 그 선생님 집이 저통 말통으로. 아니. 새벽에 3시에 끝나면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예? 아침 6시요? 네. 그리고 7시 반부터 이제 회진을 돌고 그다음에 8시 반부터 이제 일과에 계획된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저기 듣다 보니까 흉부외과를 지원을 안 하시니 주말에도요. 어우. 주말에 온콜입니다, 계속. 아니 전화기를 두 개 들고 다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응급실. 아, 이게 응급실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 개인 폰인데 이 콜을 어디든지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들어가고. 아, 이거는요. 김치 좀 넣어주세요. 교수님, 그 세레벨럼 ICH 환자인데 그 멘탈은 세미코마이고 아피야, 바로 갈게. 가자. 안에 한번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전화가 오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환자가 언제 출발했고 다른 병원에서 언제 도착하고 어떤 질환을 가지고 우리의 플랜을 뭐고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은 언제라도 울릴 수 있고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 분신처럼 갖고 다닙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 환자를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뭐 옆에서 자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의식을 깨지 않고 한 이틀 정도가 갔다. 그러면은 제 상태는 어떠냐면 이틀 동안 저도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너무 피곤하니까 쪽잠을 자게 되는데 그러면은 꿈에서 막 그 사람이 의식이 깨요. 의식이 깨. 그럼 의식이 깼나? 이러고 깨어나 보면 현실이에요.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런 게 그거를 보상해 준다고 생각해요.